굿모닝 마켓입니다. 모두의 예상대로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만 9월 금리 인하 카드가 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 느낌인데요. 안도감이 들자 AI 대장주들 위주로 껑충 뛰어오른 시장입니다. 3대 지수는 모처럼 다 같이 올라줬습니다. 다우 지수가 0.24%, S&P 500이 1.58% 올랐고 나스닥이 무려 2.64% 올라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번 7월 FOMC 성명서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일단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 결정을 했습니다. 17회 연속 만장일치로 파월 의장의 입지가 그만큼 견고하다는 점 확인을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더 큰 확신을 얻기 전까지 인하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물가 판단에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을 했고요. 또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부터 강조했던 고용시장 냉각 우려를 성명서에 기재했습니다. 고용시장에 대한 평가 보면 실업률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다고 판단하면서 9월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전체적으로 인하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것은 맞다고 판단을 했고 실제로 과거에도 연준이 성명서에서 향후 인하 시그널을 직접적으로 내보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어서 FOMC 기자회견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올해 여러 차례 인하부터 전혀 인하하지 않는 것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지만 인플레이션, 성장률, 그리고 고용시장도 현재 상태를 유지해준다면 9월 금리 인하가 논의될 수 있다고 답변하면서 기자회견에서는 성명서보다 더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발표된 데이터들도 파월 의장의 이런 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ADP 7월 신규 민간 일자리 건수가 12만 2천 개로 전월에 비해 3만 3천 개 줄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도 크게 하회했고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임금 성장이 둔화하면서 노동시장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둔화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 발표 이후 미 국채는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벤치마크 역할을 하고 있는 10년물 보시면 4.0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FOMC 결과 고용시장이 부진하다는 데이터와 함께 우에다 BOJ 총재의 매파적 발언으로 달러화는 약세 흐름 확대해 갔습니다. 반도체 등 기술주가 주도하는 움직임이 뚜렷한 하루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린 주인공 소개해드립니다.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12% 상승 정말 대단한데요. 최근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나왔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 주가가 과매도 영역에 진입했다면서 탑픽 종목으로 선정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참고로 이쪽 자료를 보시면 주식 투자로 유명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이 엔비디아 주식을 만주 추가 매입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상승에 힘입어 AI 반도체 설계 기업인 AMD도 양호한 실적과 신제품 발표 일정 공유하면서 4%대 상승했고 브로드컴, TSMC, ASML 등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큰 폭으로 올라줬습니다. M7 중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하게 하락을 했는데 이 발표된 실적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부진이 발목을 여전히 잡고 있고요. 테슬라의 경우 모건 스탠리가 세미트럭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내놓으면서 전날 하락 딛고 4%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 발표한 메타도 살펴보시면 2분기 실적 그리고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정규장에서 뿐만 아니라 시간 외에서도 추가 상승 나온 상황입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 지도자가 살해됐다는 소식에 사흘 만에 급등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0달러 선 금세 회복을 해줬고요. WTI는 배럴당 77달러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대형 기술주 상승에 연준이 날개를 달아준 하루였는데요. 그간의 부진을 딛고 M7이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